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어요? 결혼식 때 두 남녀가 결혼 서약을 맹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식을 올린 두 부부가 이 약속대로 서로에게 한 약속대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생각나죠?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서약이 가끔씩 위태위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사탄은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 환경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일할 자리도 없고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럴 때 믿음을 지키라고, 이럴 때 더욱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언제냐면은 지금이래요. 지금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후서는 고린도 전서 후에 6개월 후에 보낸 또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바울을 모략하고 중상 모략하면서 이 교회의 근간은 흔들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임명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고린도 후서 6장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세운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교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는 바울의 그 절규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매료되어서 신천지에 가버렸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천지에 다니는 분이 문자를 보냅니다.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신앙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가 아는 선교사님 만나실래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같은 때도.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쉬는 동안에 참 편합니까? 주일날 동동그림에서 예배 드려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동동그림이 없이 편안하게 집에만 있으니까 참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갈증이 있고 답답해서 견디기가 어렵다,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까?
아니면은 야 지금 같은데 좀 편하게 있다가 나중에 예 나중에 교회 가면 그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 이러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교회 가서 은혜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지금 오늘 은혜를 받으시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땐 돈 열심히 벌고 중국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 있을 때, 오늘 현재 신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은혜 받을 날이라고 강조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5절로 말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그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야기하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굶었어요. 자지 못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6장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우리 바울도 그 화목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수고를 했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좋은 학벌에 좋은 지식에 부러울 것이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으며 왜 감옥에 갇히면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자처하여 그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너무 귀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심이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시다. 생명이시오 길이시다.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 내 생명 이렇게 다 바치면서까지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절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이 편지 구석구석에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생기고 가장 큰 환난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 못 나간대요. 일하던 부부가 집에 있고요.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집에 있고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기고 간식까지 챙기고 주일도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고 아주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대요. 일에 쫓겨서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오늘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겪은 환난이 어떤 겁니까?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이 당시에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 채찍 끝에 쇠를 박았어요.
그래서 한 대를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매를 자처하여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꼼짝할 수 없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서를 썼고요.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이런 기록들이 지금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지금 기독교가 흥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참 다행히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도 바울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곳이잖아요. 결국 바울도 순교했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순탄하지 않는 이런 시절을 거쳐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이 로마를 기독교로 승인하는, 공인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로마라는 대제국이 기독교를 마음껏 신앙하는 자유가 주어짐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기틀을 바울은 감옥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안 된다,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고요. 오늘이 우리 주님을 신앙할 때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장에서 몸은 일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누가 중심의 왕좌에 앉아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주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 따라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확산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될까 봐 감염자가 많이 나올까 봐 특히 집단을 통해서 많이 이런 환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랑의 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발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집을 봉쇄해야 되나? 이 사랑의 집을 폐쇄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신경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의 집을 저희들이 보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체온을 재고 환기를 시키고 방역을 하고 소독제를 갖다 주고 갖다 드리면서 매일매일 손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랑의 집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참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데 늘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인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몸이 약간씩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늘 일하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 하느라 하루도 편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요. 하루도 피곤하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숙소를 따뜻한 고향처럼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그림자를 드릴 수가 없어서
봉쇄를 할 수도 없었고 폐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반성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했고 그랬구나 반성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정말 그 시간에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이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예, 바울을 모략하잖아요. 중상 모략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니까 바울은 설명, 내가 사도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죠.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동기가 있지 않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동기로 내가 이렇게 현장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래 참고 6절에 보시면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나는 이렇게 사역한다 얘기하죠. 그 뒤에 보시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거짓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기까지 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거짓없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거짓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사정으로 귀하게 드리던 예물이 거의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지출을 중지해야 됩니다. 지출을 중지하면 끝이 아니라 빚이 남는 거죠. 해야 될, 줘야 될 돈을 못 주니까 한 달, 두 달 밀리다 보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는 몇 분께서 계좌이체로 헌금을 송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한중사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 중국에서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서도 한중사랑교회만 생각이 났다고요. 그 말 진심이십니까? 그 말 진심이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할 거야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발견해 보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많은 위대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시는 우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한중사랑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오늘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중사랑교회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려울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이 참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혹시 또 바이러스 감염됐는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 사람이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중사랑교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저분이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나는 것이 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천만 배 이상이겠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 조그만 이 동정어린 마음 이것보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절절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음성으로 단정이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오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절절히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오늘 이 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사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목회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력을 쌓고 돈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교회에 접근하기도 하죠. 인기에 영합하면서 목회자의 사명을 도외시하면서도 사람들 인기를 끌고자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고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딴 사람들은 악한 이름으로 이 교회의 성도를 속이면서 성도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자 사역을 하는 척했지만 난 오직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현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참된 자인지 알 것이라는 이 자신으로 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히 말하며 당당하게 말하며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 하지만 유명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 같다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자신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당당함을 이렇게 역설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확신과 믿음을 배우면서 근심하는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합니다. 한중사랑교회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여기며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귀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지금까지 헌신한 많은 자들이 헌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시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흥황하게 한 그 기틀이 된 바울의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시고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